두 분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5년 만에 같은 캐릭터로 정말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더 무비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김상경 씨, 이 영화 확정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? 좋았습니다. 진짜. 올 것이 왔구나. 드디어. 할 것을 하는구나. 아, 그런 그 막연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흥분도 됐었고, 그리고 또 드라마를 영화한다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일이었고, 그래서 또 같은 캐릭터를 또 다르게 또 한 번 또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, 또 긴장감,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,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게 아마 드라마를 봤던 관객들이 또 기대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동석 씨는 어떠셨나요? 네, 드라마 촬영할 때도 우리 배우들끼리 이 소재가 영화로 좀 됐으면 좋겠다. 영화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. 네,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네, 굉장히 반가웠고, 이렇게 드라마가 또 영화화되고 영화가 또 다시 드라마화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고 좀 좋다고 생각해서 네, 이번 영화가 좀 잘 돼서 또 속편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또 새로운 시장을 여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두 분이 합류해서 또 더욱더 새로운 느낌입니다. 우리 김하중 씨와 장기홍 씨. 하중 씨, 광노순 캐릭터 정말 이름부터가 포스가 남다른데 나쁜 녀석도 더 무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뭘까요? 뭐 우선 시나리오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잘 읽었고요. 그리고 원래 제 역할이 남자 역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어떤 영화화하면서 더 새로운 캐릭터를 좀 만들어보자 이래서 여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좀 더 도전 의식도 생기고 한번 내가 들어가면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궁금함도 생기고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김하중 씨가 합류하시면서 더 새로운 느낌을 강력하게 주고 있고요. 특히나 우리 장기홍 씨는 스크린 데뷔작이죠? 네, 첫 데뷔작이에요.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? 너무 떨리고 너무 좋은 떨림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일단 원래 드라마 나쁜 녀석들 팬이었고 그 찰나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. 거기다가 김상중 선배님, 마동석 선배님까지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빨리 뵙고 싶었고 빨리 촬영하고 싶었어요. 네.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. 네,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네.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김상중 씨? 네. 저 이 음성이 정말 너무 좋네요. 자, 그럼 무엇보다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마동석, 김상중 씨가 연기한 기존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나쁜 녀석들에 합류한 김하중, 장기용 씨 이 뉴페이스의 캐릭터가 이미 오랫도록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합이 느껴집니다. 네 분이 마지막에 쫙 걸어오시는데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감독님, 정말 이 모든 배우분들이 그야말로 캐릭터의 옷을 정확히 찰떡으로 입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도 이 나쁜 녀석들 네 분이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. 네, 뭐 촬영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실제 성격이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. 뭐 그 김상중 선배님은 뭐 정의롭고 올곧고 뭐 이런 게 비슷한 것 같고 네. 마동석 선배님은 위트, 그다음에 뭐 의리 뭐 이런 쪽, 그리고 김하중 배우님은 명민한 그 두뇌, 네. 그다음에 장기용 배우님은 젊고 멋있고 뭐 그런 게 실제 있기 때문에 더 찰떡으로 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캐릭터들의 모습을 실제로 배우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라는 예.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짜릿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